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도서부터 매년 그 교육과학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생 정서 또 행동 특성 검사 이런 그 이제 정서적인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검사에서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648만 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한 학생 중에서 무려 10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관심군 또 22만 3천 명의 학생들이 주의군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관심군이란 뭐냐 보니까요. 이 교원의 상담이 필요한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 그래서 평소에는 별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지만 검사 결과에서 이 약한 우울감이 나타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그 관심군인데 이 숫자가 무려 105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군은 뭐냐 하니까 이 관심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심층 상담 같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바로 이 주의군인데 그 관심군 학생 중에서 25%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평소에 무기력하거나 행동이 산만하고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를 않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50대 그 어른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한 권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여기 젊은이들이 계시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세대 간의 상황을, 형편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50대를 평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 차로 유년을 보낸 소녀들이 세계적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만 불에 머물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처운을 바친 세대. 대단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고 보니까 앞에 그렇게 장황한 화려한 미사 여구들은 뒤에 있는 이 한마디를 언급하려고 열거되는 내용 같습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거라곤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그 이 책 저자가 그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어느 날 그 자기 딸이 이 책을 읽고 펑펑 그 울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50대가 되고 60대 그 이상의 연령이 되면은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받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은 참 마음이 아프다.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게 아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들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이 책
이 유난히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오후에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 왜 이 책이 이렇게 유난히 위로가 되고 또 이 책이 저에게 어제 그렇게 마음에 밟혔는가?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 말씀이 이 책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개의 환상으로 그렇게 구성된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된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바로 주신 말씀이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대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던 계시록 2장, 3장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어제 저에게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혼란스러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절망적인,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콜링이 얼마나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밤모습에 갇혀있던 요한뿐만 아니고 이제 이 편지를 통하여 박해당하던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 위로가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의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보니까 두 가지로 보니까요. 첫째로 먼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의 그 미로공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로공원에서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오리무중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단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길을 그 혼란하게 된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관점을 이 땅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저는 어제서부터요 계속 맴돌아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악보를 저기다 두고 안 가져와서 불행하게도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랬습니다.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 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결론 이렇습니다.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지를 못하고 이제 몸이 막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누워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이 끝에 있는 이 한마디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 찬양이 계속 한마디만 제 머릿속에서 되뇌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일부 예배 오시다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께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데 제가 목요일날 그 병원을 찾아뵙고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시련이 이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 운전대를 자꾸 돌아오는데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누워있는데 제가 아무리 질문해봐야 미로공은 거기에서는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요한이 목도했던 당겨서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하여 천상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게 될 때 훗날 그 뜻 이해하리. 그래서 밤에 제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뒤척였던 그런 어젯밤을 제가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할 때에 누구도 그 답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4장에서의 이 말씀,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도하면서 장차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 4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선 2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신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좌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보좌라는 이 상징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힘의 상징, 그런 로마 황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로 묘사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권력자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한시적인, 너희들의 육체는 건들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권력자이다. 진정한 권력자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이런 구도가 요한계시록 전부에 흐르는 그 전체 구도인데요. 예를 들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지금 그가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 우리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할 때 이 존귀라는 이 용어도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궁으로 입구랑 입궁할 때 그때 쓰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요한이 영광과 권능이라는 표현까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무슨 구도를 가지고 설명하기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치자, 그 사람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만이 통치자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 4장에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원어로 보면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어린 양, 특히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희생되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 모습을 이 사건이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설주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프로바톤이 이게 전통적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린 양의 개념인데, 여기서 어린 양은 뭡니까?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해 주시는 역할로서의 그런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이 프로바톤이라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어린 양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는 이런 어떤 희생당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어린 양뿐만 아니고 불의와 싸우시고 그 불의를 끝끝 승리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단어를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 황제를 위시한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어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프로바톤의 주님인 것만 해도 감격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프로바톤의 주님도 놀라우신 주님이지만, 여러분 아르니온의 주님, 오늘 이 악한 불의를 꺾으시고 이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장차 왕으로 등극하실 그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 한 종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인생, 두 종류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대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이요, 17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시간에 17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지상에서의 인간들만의 북적거리고 인간들만의 목사, 인간들만의 장로, 인간들만의 봉사자,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향하여 그냥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비난을 일삼는 이 땅에만 보고 사는 크리스찬,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의 두 대조와 아울러서 종종 머리에 떠올려지는, 위로를 받을 때 제가 품는 구절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하고 변질했는지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상황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대형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서부터 조그만한 동네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나도 이르기를 바란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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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힘들고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 온 세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너무나 타락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사야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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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왜 청빙을 받아 기존교회로 안 가고 왜 그 개척을 했는가 하면은요,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것이 뭐 결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으로서도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으로 보여지는 기존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하여튼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골마 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런 그 복잡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인원이 많고 적고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꿈도 안 꿨고 바라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다가 그저 가족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어떤 허물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반에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예배 다 마치면 전부 집에서 먹던 음식 갖고 와, 아, 먹던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이 음식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이 양푼이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교회가 어떤 허물도 다 덮을 것 같고 너무너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11년이 되고 지금 보니까요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결국 지상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변질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냥 뒤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걸, 결국은 갈 걸. 처음부터 그런 교회 들어가면 고생은 안 할 텐데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게 지상교회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떨 때는 제 자신에게서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무서운 교만.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지상교회는 원래 아픈 곳이에요. 원래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지상교회는 원래 원망과 불평이 많고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지상교회는 숫자가 적을 때는 모르는데 연조가 짧을 때는 모르는데 연조가 깊어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 지나면 퇴색되고 시간 지나면 지상교회는 결국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곳이 되는 그게 지상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천상의 교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 주목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자꾸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분당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도 뭐 좋은 교회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거는 옳은 얘기도 아닐 뿐더러 현실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뭐 순장이 돼서 좀 더 뭐 나아졌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잘못이에요. 심지어는 신학교 3년 다녀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3년 신학교 다녔다 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빌미예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은혜를 끼치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실망을 시키면 불쌍하게 보셔야 돼. 저렇게 애쓰고도 저것밖에 설교를 못하니 참 불쌍하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요한이 이 천상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등장인물이 이제 그 방 중심으로 보좌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을 또 에워싸는 24장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다양해요. 성경이 딱 명시 안 하니까. 어떤 학자는 이 네 생물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새 창조물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다 네 생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몰라요. 성경이 명시 안 하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예요.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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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뭘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밤낮 쉬지 않고를요, 이거를 그 행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존재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24장로가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24장로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족장 플러스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도 뭘 하느냐 보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로들도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나오는 이 관, 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 면류관이 단어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왕들이 쓰던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라는 이 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경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이거를 그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를 요한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이 관을, 이 스테파노스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끝까지 참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서의 면류관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이 겸손이에요. 이제 같은 목사가 되면 이것이 자꾸 약해지기가 쉬워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너도 나처럼 못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지? 나처럼 이렇게 못해? 나처럼? 모든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경건서적을 통해서 지식이 충만한지 알아? 나처럼 이 월계관, 이 면류관 니들 못 받아? 왜 그 모양이야? 교회가 이렇게 썩어도 돼?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배여 있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목을 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화로다 나여. 그래서 겸손히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요,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룹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같아요. 3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선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마다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높은 어떤 개그우먼이 거기서 밥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최 측에서 그 전날 연락이, 식사는 하고 오십니까? 여기서 하십니까? 보통은 제가 식사하고 가거든요. 여기서 하고 가겠다고. 내가 그 탤런트, 그 저 개그우먼을 보는 순간 하고 온 걸 금방 후회했잖아요. 여기서 먹을 걸. 그렇게 이렇게 서빙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보니까 뭐 한 백수십 명이 앉아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견눈질하느라고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누가 와 있나 누가 와 있나 견눈질하는데, 뭐 그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걸그룹이야 뭐 제가 뭐 다 개들이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는 연예인, 중년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인순이 씨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하여튼 많아요. 그 이분들이 뭐 그야말로 모든 자기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하더라고. 그리고 찬양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한때 톱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때 톱을 달렸는데
그 곡이 히트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시들해져 가지고 인기가 잊혀져 가. 이 연예인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공포가 됐는지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부끄러운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 어린 걸그룹 애들이 있고 그 나이 차이가 뭐 이 20살 이상 나는 그런 어린 애들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벌거벗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도 그분의 겸손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배가 다 끝나고 보니까 그 이성미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이분이요, 정말로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와서 맨 마지막 그 마무리 예정에도 없었는데 본인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이성미 씨가 암 수술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암이 올 수 있나, 그게 저에게 민망한 거예요. 훗날 그뜻 이해하리. 그런데 이성미 자매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제 속을 들여다보듯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울랄라 세션의 그 임윤택이라고 최근에 암으로 죽은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승민 씨가 그 임윤택이라는 그 젊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위로해 주고 싶은데 자기가 계속 마음에서 하는 쉬는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나는 저 암을 겪지를 않아가지고 저 사람이 겪는 아픔이 뭔지를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 그 내게도 저런 고통이 있다면, 내게도 저런 고통이 있다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자기에게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미 씨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느냐, 그 암 걸려서 투병 중이던 임윤택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윤태가,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내가 좀 알겠다.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펑펑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저부터가 교만해요. 목이 고다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목이 고다요. 내가 그날 본 그 예배예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녹화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굵은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기 있는 탤런트들이 백수십 명 저녁 8시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11시 얼마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게 어떤 희생이 있는가? 성도가 고통하는 그 성도의 아픔을 나는 헤아리고 있는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성도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마음 속에는 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달복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용서란 건 내 사전에 없고, 아니면 이성미 씨처럼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그 사건을 임윤택이라는 한 형제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자. 목사라는 타이틀도 소용없고요. 그날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이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후렴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에만 만져서. 제가 힐끔힐끔 보니까요, 그렇게 예쁘게 생긴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내 누군지는 몰라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에만 만져주소서. 우리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자로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사모하시시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제가 잠자리에서 뒤척거릴 때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오늘 이 땅에서는 풀려지지 않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나는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만 뜨면 그 악한 도미티안 황제, 세상 권력자에 억압당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 악한 세상 권세자만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니들이 장차 내 생물과 24장로와 더불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우리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내가 갈증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펑펑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아버지 그 기대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다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기도하신 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상의 예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훗날 그날 이해하게 될 하나님의 분노를 사모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24장도들의 겸손함같이 하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주여, 천상의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여, 듣고 회복되는 놀라운 위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여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묶여 있는 주님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향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예수께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갈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홀두에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를, 천상의 교회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관을 주님에게 반납해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히 면류관을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그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영안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자 되어주시고 치유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떨며 초라하게 사는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